무섭게 찢어대며 입구를 막아선 범상치 않은 포수의 대형견이 한 마리도 아닌 무려 두 마리. 오늘 촬영 싼다다. 저 일단 들어가도 괜찮아요? 네, 들어오세요. 안 물어요 이게? 네, 물지잖아요. 아, 그래요? 네, 들어오세요. 보호자의 말에 안심하고 집안으로 조심스레 입성. 덩치만 컸지 순해 보이는 녀석들. 처음부터 뭐 괜히 겁먹었나 싶은데요. 얘들아, 오해해서 미안해. 어쨌거나 이쯤에서 필요한 건 뭐다? 그렇죠, 바로 가족 소개. 안녕하세요. 저희는 코, 고마, 레오, 보호자, 안희성, 김도겸입니다. 두 분은 5년이란 오랜 연애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지난 8월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그리고 슬하에 세 마리의 반려견이 있는데요. 가장 오래 키운 노견 쿠우와 까도까도 나오는 양파 같은 매력을 지닌 레오. 세 마리 중 가장 막내 수줍음많은 고마까지 발랄한 다견 가정이죠. 그런데 넌 왜 저러죠? 집안 곳곳 무언가에 찍히고 망가진 흔적들. 설마 벌써 부부싸움? 이게 뭐래요? 이게 무슨 일이야? 정상 생활이 저희가 불가능할 정도로 집안 이제 가구, 전자기, 장판 다 물어뜯고 집을 부신다고 하죠. 네, 그 정도로 심해서. 우선은 현관에 저희 도어락을 다 망가뜨려서 도어락이 현관에서 없고요. 그리고 다 발톱으로 다 긁어낸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 신발장도 보시면 다 이렇게 밑에 다 씻어놨고요. 야, 이거 진짜 와, 최고다.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최고인데? 장판 보시면 이제 다 요 끝에서부터 다 씹어서 찢어 나가고요. 문틀 이제 다 긁고. 문고리요? 네. 야, 문고리까지 없애다니요. 신혼집 살림이 온전한 게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데요. TV 좀 보세요. 작동은 되나요? 아니요, 작동이 안 돼서 지금 TV 안 보고 있어요. 네, 안 보고 있어요. 두 대째입니다, 두 대째. 매일매일 사고예요. 놀랍게도 집을 쑥대밭으로 만든 범인이 바로 이 안에 있다고요? 누구 때문에 신청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레오 때문에 신청하게 됐거든요. 어딜 봐서 제가 그런 짓을 하겠어요. 어? 쿠우의 걸음이 이상해 보이네요. 살고 조금 있었는데 얼마 전에 산책하다가 갑자기 좀 더 심해져서 오늘 병원 한번 좀 가보려고요. 그럼요. 얼른 병원부터 가보셔야죠. 외출에 앞서 레오와 고마는 따로 분리해두는데요. 원래 이렇게 따로 두고 가세요? 네, 싸울 수도 있고 해서 이렇게 따로 분리시켜놓고 갑니다. 그렇죠. 보호자도 없는데 네. 서로 싸웠다간 큰일이죠. 근데 저 외출하는데 유난히 분주해 보이시네요. 문을 다 잠그시잖아요. 네, 문을 다 열 줄 알아가지고 베란다로 나가면 이제 떨어질 수도 있어서 위험해가지고. 레오 갔다 올게. 여기 있어. 그렇게 한참을 집안 단속을 하고 나서야 집을 나서는 부부. 그런데 밖에 나와서도 뭔가를 계속 확인하고 신경 쓰는 모습인데요. 보호자님, 뭘 그렇게 보세요? 저희 이제 끼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오자마자 바로 네. 네. 네, 처음에 이렇게 낑낑거리다가. 아하, 집에 설치한 홈카메라를 통해 집안 상황을 휴대전화로 보고 계셨네요. 배변도 실수 없이 배변판에 잘하고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우리 보호자님들 너무 긴장하는 거 아니세요? 그런 이상한 느낌, 뭐죠? 역시 장판은 물고 뜯고 씻고 맛봐야 제 말이지.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장판부터 산산조각 내고.
곧바로 경로를 이동해 다음 공격 대상은 귀여운 곰돌이 팔매트. 그리고 난데없이 시작된 팔매트의 능지 처참. 팔매트님이 1분 만에 사망하셨습니다. 그동안 부부의 발을 뽀송뽀송 지켜줬는데 안타깝게 됐어요. 인정사정 없는 레어 다음 타겟은 신발장과 함께 지옥문도 옵투투어. 오마이갓. 안돼 레오야 그물은 안돼. 제발 그만 변기물에 코 박고 뭐하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변기 물까지 내리다니. 이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화장실 물 내리고 문도 열고 닫고 할 건 다 하는 이 녀석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메이징한 레오의 다음 행보. 낯익은 저것은 설마. 어! 아! 카메라! 저기 또 하나가 있잖아. 먹잇거리를 발견한 한 마리 하이에나처럼 카메라를 향해 다가오는 녀석. 저기 레오 씨. 아니 선생님 안 돼. 그걸 안 돼 제발. 아! 가지마! 어! 내 눈! 내 카메라 눈! 그렇게 시작된 녀석의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카메라 파괴쇼. 목격자를 제거, 철저히 증거를 인멸하는 녀석. 이 모든 것이 범행을 감추기 위한 연쇄 난장견의 클라스. 지들의 몸도 풀었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놀아볼게. 볼수록 신기한 레오의 전매 특허 문 열기. 이 정도면 뭐 거의 묘기 수준 아닌가요? 좀처럼 멈출 줄 모르는 녀석의 행동. 세나게 사상 손꼽힐 만큼 심각한 수준입니다. 보호자님 빨리 오셔야겠어요. 때마침 노경 쿠우의 병원 진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부부. 마음 준비는 단단히 하시고요. 아이, 나 못 보겠어. 아이, 못 보겠어. 뭐야? 저 피 뭐예요? 다쳤어. 레오 괜찮아? 아 근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발견된 정체모를 핏자국부터 이어서 시야에 들어온 집안은 그야말로 참호 그 자체입니다. 어떡해. 이 모두가 집을 비운 두 시간도 안 돼 벌어진 일이란 게 더 믿기질 않습니다. 우와. 더욱 걱정은 핏자국의 정체. 우와. 이놈 다쳤다 또. 이놈이요? 네. 잘 좀 봐. 알아서 하자. 계속 기다려봐. 이빨이 빠졌네. 네? 이빨이 빠졌어요? 네, 이빨이 빠진 거예요. 잇몸 찢어지면서 아까 거기. 아니 이빨이 빠졌다고요? 근데 여기가 원래 이빨이 하나 있는데 지금 없거든요. 만져보니까. 이빨이 빠질 정도로 난장을 피우다니. 이렇게 부부가 외출만 했다 하면 이 난장을 피우다 보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최대한 외출을 자제한다지만 아 진짜 다 피받아보네. 집에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 막막하다네요. 그래, 사람이 있으면 괜찮네. 없으면 맨날 이래요. 맨날 매일 이런 상황이라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을지 상상이 가지 않는데요. 매일이 지옥이에요. 지옥입니다. 아침에 보셨던 그 얌전한 모습은 사람 있을 때만 잠깐 사람 있을 때만의 모습이요. 보통 한 6시 반에 집에 와서 산책 먼저 하고 산책하고 와서 청소하고 하면 보통은 9시? 뭐 그때 이제 밥 먹고 씻고 뭐 하면 하루가 다 가는 거죠. 이런 상황이 매일 반복되다 보면 솔직히 포기하고 싶단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진짜 뭐 그런 마음이 안 들었었다고 거짓말이고 4년, 5년 동안 가족이라고 데리고 있던 애를 또 다른 데로 보낸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선택한 거에 어쨌든 간 책임은 제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보낼 수 없었어요. 4년 전 오갈 데 없는 레오를 입양한 여자 보호자.
당시 녀석은 학대의 상처를 입은 유기견이었습니다. 게다가 유기되기 전에 후유증인지 입양 직후부터 집에 사람만 없다 하면 난장을 피우곤 했다는데요. 문제를 고쳐보려고 그동안 온갖 노력을 다 해왔다고 합니다. 방문 훈련 해봤었고요. 그리고 훈련소에도 한 3개월 정도 맡겨진 적이 있었고 여러 이제 동물 프로그램 보면서 따라해보기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녀석을 포기할 수 없었던 보호자는 방문 훈련의 훈련소까지 문제를 고치기 위해 각종 교육을 받은 것은 물론 직장 생활로 바쁜 와중에도 하루 두 번 이상 산책도 거르지 않고 열심히 해줬다는데요. 하지만 개선되기보다는 갈수록 더 심해지다 급기야 큰 사고까지 났다고 합니다. 물건이 망가지는 것도 망가지는 건데 이전에 알루미늄 휴지통을 잘못 건드려서 좀 깊게 베어서 저희가 비어있는 시간이 꽤 오래다 보니까 피를 엄청 많이 흘렸더라고요. 보통 대동맥이랑 인대가 끊어져서 대수술을 한번 했고요. 알루미늄 휴지통을 물어뜯다 발을 베인 사고. 조금만 늦었어도 생명까지 위태로웠을 정도로 큰 사고였습니다. 그날의 상처는 지금도 남아있다는데요. 이렇게 여기 없죠. 여기가 끊어졌고요. 여기가 발톱 있는 부분인데 절단해서 이렇게 봉합을 했습니다. 이쪽은 여기 달려있죠. 달려있고 이쪽은 이렇게 보면 한쪽 발톱이 절단되는 큰일을 겪고도 여전한 문제 행동. 집안 살림이 망가지는 것보다 이러다 또 레오가 크게 다치진 않을지 그것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개이더라도 누군가에게는 가족이거든요. 저희가 끝까지 지킬 수 있고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좋게 오래 살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엔 천사견. 하지만 혼자 남겨지면 나타나는 파괴 본능. 두 얼굴의 역대급 문제견. 레오의 개과천선을 위해 지금 필요한 사람은 바로 반려견 행동교육 전문 수의사 설채현. 저에게는 끝판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지금 달려갑니다. 그동안 불안한 마음을 온몸으로 표현해왔던 거네요. 그리고 외출 측 15였던 레오의 또 다른 행동. 가장 먼저 거실에 대소변을 봤는데요. 이 또한 불안함과 연관이 있다죠? 전 이걸 보면서 레오가 조금 대견해요. 해결? 어느 정도 절제하는 거예요. 자기 정신을 부여잡고 있는 거죠. 정신을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 원래 분리불안일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대소변? 그렇죠. 대소변을 아무 곳에나 싸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게 복수하려고가 아니에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불안하니까 괄약근이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무서운 곳에 가거나 막 무서운 놀이기구 타면 가끔씩 바지에 오줌을 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얘네들도 너무 무서우면 괄약근이 풀리면서 막 오줌똥이 나와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정신줄을 부여잡고 자기 화장실 가서 싸는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분리불안 가진 많은 아이들이 자기 화장실에 못 싸요. 얘도 되게 불안할 텐데 좀 대견하다라는 생각도 지금까지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죠? 분리불안 교육에서 내가 나갔는데 얘가 불안하기 시작하면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시간을 정말 쪼개서 차근차근히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5초를 기다렸는데 레오가 으이 하면서 난리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 교육이 망한 거예요. 저 응 하면 이제 들어왔거든요. 아니요, 응 하기 전에 들어와야 돼요. 레오가 불안하기 전에 들어와서 이게 괜찮다라는 안심을 줘야 되는데 레오가 하면 벌써 이건 오히려 교육이 거꾸로 되는 거죠. 레오는 어떻게 했으니까 그렇죠. 맞다. 불안해하고 하울링을 하면 엄마 아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1초부터 시작해야 돼요. 분리불안 교육 시 흔히 하는 실수. 반려견이 불안해하는 시그널을 보인 다음 돌아오게 되면 내가 소리를 내서 보호자가 나타난 거라고 착각하게 되고 자칫 문제 행동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레오가 불안을 느끼기 전에 바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데요. 금방 들어올 것 같아요.
돌아왔을 땐 곧바로 간식으로 보상해주세요. 차이점을 아시겠죠? 가장 처음에 전 이렇게 갈 거예요.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불안해하면 돌아왔던 그동안의 방법과는 달리 불안해하기 전 돌아와 칭찬해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되면 그 다음에 한 나가서 아예 문까지 닫고 바로 열고 나와야 돼요. 반려견마다 불안을 견디는 시간이 제각각이니 내 반려견에 맞춰 시간을 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시간을 조금 조금씩 쪼개가면서 처음에 10초가 힘든 거예요. 제작진에게 도착한 반가운 영상. 배운 대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맹연습 중이라는 부부. 레오도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요. 아직 완벽히 고쳐진 건 아니지만 지금의 노력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겠죠? 그때까지 보호자님, 지치기 없게요. 약속.